네, 안녕하세요. 무대학사입니다. 일단 정말 기쁘고 아마 제가 FA에 나갔어도 아마 결과는 똑같았을 겁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에 계속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네,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축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자신감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네,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제 마음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. 너무 감사해가지고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응원 매번 해주시는데 결과는 또 안 좋을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좋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 행복한 선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 알려진 그대로 정말 수월하게 협상했던 것 같고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생각할 시간도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저도 삼성 라이온즈 이제 팬이고 네, 팬분들의 마음으로 좀 그라운드에 뛴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네, 기쁜 것 같아요. 그냥 사실 실감이 아직 나지 않는 것 같아요. 네. 제안 안 해주셨으면 조금 네, 섭섭할 뻔한 건 맞는 것 같아요. 네. 이제 타구 다른 선수들은 네, 단연 계약을 좀 하기도 했고 저도 처음 이제 연봉 협상을 들어갔을 때 내심 속으로는 좀 단연 계약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예, 아 그런데 그냥 첫 만남에 단연 계약 제시해 주셔가지고 네, 기분 좋게 네, 협상한 것 같습니다. 모든 선수들과 코치님을 비롯한 이제 뭐 감독님도 정말 축하 많이 해주셨고 그런 축하가 사실 더 큰 무게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,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안주하지 않고 더 쭉쭉 뻗어나가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별다른 거 없었고 축하 파티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집에서 밥 먹은 거 같습니다. 그냥 삼성 라이온즈에 있다면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. 네, 뭐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경기장에서 뛰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제 피는 빨간색인데요 라고 하는 거는 네, 삼성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삼성 유니폼 입고 삼성 소속에 있는 한 네, 제 피는 파란색일 것 같습니다. 사장님께서는 저희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을 위해서 정말 이제 기쁜 일이 있을 때 또는 선수들이 많이 좀 힘들고 지쳤을 때 격려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세요. 네. 잘했을 때는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조금 부진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. 그래서 그게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런 좋은 말들로 인해서 저희가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됐고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,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네. 그리고 또 이런 혼연일체라는 또 슬로건이라고 하나 그걸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 선수들이 이렇게 또 하나가 돼서 경기장에서 뛸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또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삼성 라이온즈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점들을 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, 알려드리고 싶고 네,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개인적인 목표 정말 없고 정말 끝까지 완주해서 좋은 성적 내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아쉽게 또 타이 브레이크에서 이렇게 2위로 마무리했는데 올해는 꼭 1위를 목표로 끝까지 네, 한 경기 한 경기 포기하지 않고 네, 선수들과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네, 꼭 1위 자리에서 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뛰어다닐 생각입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팬분들 덕분에 제가 계속 이렇게 삼성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올 시즌도 정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항상 응원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네, 감사드립니다.